충분 받으면서 키메라를 먼저 파괴시켜줘야 돼. 다른 부분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키메라를 먼저 파괴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할 만한 게 지금 없거든요? 가드부터 죽어나는 속도 빠르는데 부활하는 속도 빨라요. 가봅시다. 이데리스, 칼데리스 리파이너리에서 왼쪽에 생퀴니우스님의 브라더 캡틴, 타노스 레이님의 포스 커맨더, 오른쪽에 미스터 캐님의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블랑케님의 임페리얼 가드. 어우, 이제 산전수전 겪게 되네요, 이번 경기. 자, 6강전 세 번째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 하고, 4강전, 그리고 결승전이 남아있죠. 약 한 3경기, 4경기 정도 남아있어요. 자, 세키뉴스님, 일단 그레이네트가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팀이 블루팀. 자, 일단 뭐 팀인을 전해보도록 하죠. 전해보도록 하죠. 자, 깡통고양이. 예, 깡통고양이 팀대. 타노스 생퀴. 예, 타노스 생퀴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타노스 생퀴 팀이 현재 블루팀, 그리고 예, 깡통고양이가, 빨간색 레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센티를 나와주면서, 자, 오늘의 또, 임페리얼 가드. 대한민국 수방사 패턴을 좀 가지고 있네요. 수방사가 뭐예요? 약자더라? 자, 인퀴지터 선택해주셨고요. 미스터 캣님. 제가 봤을 때 이쪽 팀도 상당히, 예, 이쪽 팀도 상당히 좀 고수, 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좀 출중하신 두 분들이 한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승 후보에 좀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자, 그리고 우리 타노스탱크팀 그레이나이트 쪽에서는 뭐 당연히 지사, 예, 인퀴지터 스톰트루퍼 이후에 스트라이크 분대가 나와줬고, 타노스 레이님 쪽에서는 예, 보병 분대, 예, 스컷 분대와 택티코마니 팀이 나와있죠. 있습니다. 자, 홀리테러, 예, 헬조선 40K에서 서울을 지키고 있는 예, 수도방위 사령부. 자, 위쪽에서는 우리 임페리얼 가드, 그리고 타노스 레이님이 한 팀이 될 것 같고, 아래쪽에서는 자, 미스터 캣님의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그레이 나이트의 탱키니어스님한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살짝 원그리 교전 딜량 들어가면서 브라드 캡틴으로 조금씩 예, 몰아내주다가 아포테크를 한 게 일단 뒤쪽으로 빠져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 나이트의 근접 때문에 예, 일단 뒤쪽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아포테카리 열심히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자, 힐 주고요, 힐 주고요. 자, 아포테카리 힐 지원과 스카마리 팀의 지원으로 일단 그레이네트 일단 몰아내주고요. 위쪽에서는 위쪽에서 스페이스만을 상대로 임페리얼 가드가 아주 훌륭히 네, 땅따먹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스컷의 방을 사서 하라. 아, 왠지 이렇게 수방사가 이그나이터이 그거구나. 자, 왓츠백, 예, 미스터 캐디님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은 그레이나이트 쪽에서 위쪽으로 지원이 올라갔거든요. 자자자, 아 근데 요거, 아 센트를 요거 못 잡은 게 상당히 아쉽네요. 자, 잡아야 가드맨들 술이 미칠 듯하게 하고 있어요. 술이 미칠 듯하게 있어요. 하지만 임페리얼 가드 센트를 잡혔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미스터 캐디님이 뒤쪽에서 후방 쪽에서 지원 들어오고 있고요. 임페리얼 가드 일단 뒤쪽, 제가 봤을 때 이거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근접 걸리면 가드맨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인퀴지터 좀 체력 많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택티권이 하나 더 나와주고 있고, 중앙에 지금 나와줘서 예, 거치해주고 사격 걸어주고 있는 임페리얼 가드 블랑케님. 자, 파워는 좀 살짝씩 건드려보고 있긴 한데 스카우머니 팀이라서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 2탄 넉백. 아쉽게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가드맨들 두 군데가 내려와주고 있고, 스페이스바니 팀 포스 커맨더 일단 제압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살짝 레드팀쟁이 좀 뭐랄까요, 엄청나게 확 몰아친다라는 분위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압박을 가해주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어요.
블루팀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대편 거치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탄 발사기 나와져 있네요. 아니면 라이노를 가던가 할 텐데 요즘 참 그린네트 분들이 라이노를 안 가는 게 현재 좀 많이 좀 네, 라이노를 많이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라리 그냥 라이노를 아껴서 후반에 팔라딘을 가겠다. 예, 그게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타노스리님 어슬마 나와주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예, 좀 불리한 입장을 좀 유리하게 바꿔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염 방사기로 발전기 테러 들어가면서 블랑켓이 아파도 좀 심해요. 원거리전 싸움에 들어가면 일단 짓게 아니지. 뭐야 얘는 왜 이래? 벽에 맞은 거야 저거? 자, 아직까지 거치팀. 자, 업설마가 나와야지. 자, 미스터캔이 투설마 들어가고 있어요. 예, 투설마. 투 어설트만의 팀 들어오면서 그린네이트의 근접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점프 나쁘지 않게 들어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넉백. 자,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어설트만의 팀, 예, 드디어 주먹이 팀에게 근접 들어갑니다. 자, 스페이스만의 쪽 타노스레이님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에야말로 임페리어 가드가 살짝 좀 힘이 빠질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발전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자, 인퀴스토리얼 오퍼레이티브 등장했습니다. 오르드 말레우스, 그러니까 그레이네이트 진영 쪽에 찬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근접이 약하기도 하고 그냥 원거리 사격술이 다양한 유틸기가 좋은 애들이라고 봐야겠죠? 오퍼레이티브가 옛날에 얘네들이 진짜 개사기였거든. 얘네들이 사기 중에 사기 중에 사기였어요 옛날에는. 지금 근데 많이들 안 보이는 추세긴 해요 오퍼레이티브가. 자, 투 어설트만의 팀. 예, 예상의 투설마라서 자, 이거 스커버니 팀 분리시켜주고요. 자, 추가적으로 블랑켓님 어설 키메라 나와주고 있고 2티어 올라가고 있는 우리 미스터캔님 아직까지 2티어 스타노스님도 따라서 2티어로 올라가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아, 2티어로 올라가 주십니다. 예, 어설트만이 하나 더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쪽에서는 이미 투설마가 나오고 나서 2티어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설마 하나 더 갔다가는 이거 많이 말립니다. 2티어가 안 돼서. 자, 키메라. 아, 수방사의 키메라 등장. 위풍당당하다. 자, 거치팀 하나랑 키메라. 자, 키메라 치면 예, 보여주면서 예, 원 옆에서 치는 거리 사격 데미지 안 보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중앙의 팀, 아, 예, 키메라 안쪽에 들어가면서. 자, 계속 가드맨들 충전 받으면서 키메라를 먼저 파괴시켜줘야 돼. 다른 부분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키메라를 먼저 파괴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 대기업할 만한 게 지금 없거든요? 가드맨들 죽어나는 속도 빠르는데, 부활하는 속도 빨라요. 오이. 아, 전투가 끝나면 수방사의 시체가. 계속해서 교전하고 있긴 하지만 키메라 덕분에 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레드팀 진영 예, 그래도 예, 절대로 전선이 뒤로 밀리지가 않아요. 자, 블랑켓이 추가적으로 오그린 분대까지 등장하면서 자, 워해머 40K에게 마동석들 등장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빠진 마동석. 어, 수염이 자, 키메라 앞으로 전진. 자, 그리고 이쪽 스페이스 하는 팀은 성 같은 베테랑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서 소바렌즈 들어오지만 일단은 이 티어가 빨리 돼야지 대기압이 되고 뭐가 될 텐데 이 티어가 안 되고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몰래 몰래 빅토리 포인트라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리퀴션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빨간색 레드팀 쪽에서 좀 더, 예, 더욱 더 많이 압박을 걸어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이고! 다행히 스톤밤이에요. 자,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는 특공한 팀 한 분의 해체. 자, 근데 인퀴지터의 스킬로 인해서 포스트 커맨더까지 누웠습니다. 생키는 있으면 이 티어, 아, 라이너를 뽑을 수 밖에 없죠. 그렇죠. 뽑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라이너 뽑을 수 밖에 없어. 빠르게 지금 대기압이 돼야 되거든요. 예. 라이너 올라오고 나서 라스겐 달아가지고 일단 키메라부터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라도 좀 해보는 게 낫죠. 중요한 거는 지금 타노트레이님의 2티어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수건을 하랴 전기도 없고 2티어가 지금 뭐야 올라가지니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위쪽을 내어주고 타노트레이님의 병력이 지금 남쪽으로 쫙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키메라 때문에 절대 지금 안 밀려요. 거기다 오브린도 있어가지고 수방사 오그린. 자, 라스킨은 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썰마를 가면 안 됐었어요. 예. 타노스레이님이 투썰마를 약간 아포테카리 생각하듯이 따로 가서 따라갔으면 안 됐어요. 이게 업킵이랑 자원들 때문에 지금 돈 안 먹어가지고 아 2티어 아직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3티어 둘 다 오셨거든요. 미스터캣님이랑 블라캣님 아직도 1티어예요 지금 타노스레이님. 자, 엉덩이 이렇게 내비쳐주고 있을 때, 지금 가셔야 되거든요. 예, 라이너 빨리 지금 예, 전진해서 지금 힘을 따야 돼요. 빨리 빠져야 됩니다. 라이너 아니면 터져요. 인퀴지터에 의해서 라이너 터집니다. 잡아냈고요. 아, 라이너도 어설트만의 팀에 공격으로 일단 터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오그레를 또 뭘로 막습니까 이거. 선가드랑 베테랑 다 있어요. 야, 아포테카리 힐! 자, 이렇게 센키유니스님 GG 선언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퍼펙트 게임이었네요.